그 헐리우드를 진짜로 하기 위해서 본인이 뭐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? 오스카를 받으면은 그 시상식에 나가서 어떻게 스피치할까 이런 거는 연습을 많이 해놨어요. 수상 소감을 어떻게 할 것이다. 그렇죠. 저는 뭐 오스카 받을 것도 연습했고 깐네 가서 받을 것도 연습하고 다 그랬는데. 28 아카데미 시상식 유주연상 이혜야. I was up all night thinking about to say tonight. My mind is blank. All I can remember is that I want to say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Yeah, yeah. Stop. Yeah. 간대 야제 유주연상 이혜야. 근데 깐네 얼마 전에 전도연 양이 받아갖고 그거는 그 최초로 받아야지 그게. 그래서 그 수상 소감을 찢어버렸어요. 그래서 잊어버렸어요. 그리고 도연 양이 그 깐네에서 상을 받는 날 제 꿈에 나타났더라고요. 그래갖고 아기를 낳다는 거예요. 네네. 그 자기 집에 오라고. 그래서 집에 갔더니 예쁜 아기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선물을 갖고 가는데 꿈에. 너무 생생하게. 그런데 그날로 그 정말로 상을 받았더라고요. 그 꿈을 왜 내가 꿔주는 건지 모르겠어. 저는 전도연 양이랑 영화도 했고 연극도 같이 했고 그래서 꽤 오랫동안 많이 봤죠. 그래서 어쨌든 너무 축하하지만 수상 소감은 찢어버렸어요.